속옷은 입고 나오시죠. 공동선 종교인 연합회 전 회장이시죠. 김계충 신부님. 네, 그리고 금호사의 월간 큰소리. 조계종 연합회의 사무총장 원호사 주지 정광수. 김나영 법인이사님. 장배숙 법인이사님. 청양성 문화원의 장옥순 회장님. 그러면요, 그 여기 여러분들 바로 앞에 보시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다행히 오늘 제 시집이 나오는 바람에 그나마 발가식과 또 국제적으로 제가 차를 앞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국제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를 오늘 발대식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 행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한기로운 문화동행을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오늘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이 사실은 모두 전부 귀하시고 귀하신 저의 지인들이신데 다 일일이 정신이 없어서 지금 이름을 다 못 올렸습니다. 우리 김순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달맞이빵의 우리 대표시죠. 임강직 대표님 부부시잖아요. 네, 두 분이 같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장학증서 신진초등학교 5학년 2반 조한별. 위 학생은 학업 성적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앞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 인재이므로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허은미. 네, 자, 증서와 50만원의 장학금을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오시죠. 네.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허은미. 네, 자, 장학증서와 향기로운 차향과 음악의 어울림 속에 문화의 풍취가 가득한 오늘 멋진 신앙송과 함께 금요일 밤을 보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예술의 향기에 취하시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또 거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도 참 우리가 좋은 일이다 생각되고 보혜 선생님과 함께하면 늘 우리 삶 속에 향기가 넘칠 거로 생각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늘 시간 되실 때 진행하다가 카페 동해 와서 커피 한잔 하시고 장학금이라도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앞으로 좋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런 비는 맞으면 아마 그 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를 맞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 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또 시간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인연공동으로해서 여러분들을 가정이 편안하시고 또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는 말씀 언변의 절사가 되어서 절의 말이 표현하면 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또 바꿔 말하면은 스님들의 법문이 바로 시고 시가 바로 법문이다. 그러면은 스님의 시를 제가 해설했으면서 쭉 읽어보니까 전부 다 시이기 전에 법문이었고 법문이면서 문학적 장르로 보면은 그것은 시에 해당하고 시라고 하는 것은 원시인들의 종합예술 형태에서 기도입니다. 주문, 중얼중얼거리는 기도. 기도는 결국 종교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시를 통한 고교활동 그리고 차를 통한 다도를 통한 고교활동 그래서 스님은 자기 자신의 종교를 위한 대중을 가까이 한 중생하고의 친근함을 위한 시가 필요하고 다도와 필요했고 이 시는 거의 다 차와 관련된 그리고 불교의 인연에 관계되는 그러한 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집 제목, 우리 진면목, 우리 본래의 마음을 찾는 자리, 그 자리를 차와 함께하는 자리를 해서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음
보았나이다. 보했으니 마음을 보았는가? 소리도 모양도 없고 깊이도 달라. 느끼지 못하면 볼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을 소리로 들으려 한가? 눈으로 보려 한가? 그냥 느끼는 거고 마음으로 보는 게지. 돌 바위들이 귀로 소리를 보듯이 그래야 마음을 볼 수 있다. 쉽게 얻는 마음이 진실하다.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예, 공식 경선 이제 마지막인데 예, 먼저 국제차문화교류회의 회장님의 임명패부터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예, 임명패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회장 최원형. 위 사람을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허은비. 네,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회를 너무 잘 봐주신 우리 이병규 사장님 큰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즐겁고 야 오늘 참 잘 왔구나 아까 어떤 행사도 참 좋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막아주는 노래라고 해서 앵매 기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정말 적게 적발당해